되고요. 맵은 타이던터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타워를 바로 지었죠? 지금? 보시면? 자,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막 3팜 멀티 체즈는 아니고요. 자, 왔죠? 온 거 봤죠? 지금 팜 더 안 찍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타워가 바로 완성돼서 뭐 재미를 볼 순 없습니다. 자, 이거 하나 먹은 것 같죠? 네, 늑돌이 경험치 하나 먹었고. 자, 휴먼 홀업. 자, 아케인 타워를 먼저 짓고 홀업.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테크가 좀 많이 늦긴 하거든요? 어쨌든 타워 짓는데 나무가 70이 드는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요 타워를 짓는 그 피전트에 요 나무를 캐는 그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한 나무 80원이 자, 삭제가 되는 건데. 자, 이런 타이밍 싸움에서 자, 나무 80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오크가 홀업이 좀 더 빠르죠? 원래 휴먼의 좀 뱁재는 스타일에 예, 타워를 안 짓고 투파함 홀업 했으면 휴먼이 좀 더 빨라야 되거든요? 홀업 타이밍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마리죠? 그대로 여덟 마리예요. 오, 팜도 미리 4개까지 지어주는 모습이고요. 후인 선수는 헤드헌터 빌드 하면서 자, 01업을 굉장히 빨리 찍어줬죠? 자, 이건 좀 흔한 그림은 아닌데 자, 그만큼 지금 타이밍에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러면? 휴먼이 이제 뭐 라지컬 병력 갖춰지기 전에 자, 확실하게 파시어 3렙 찍어가지고 자, 기선을 제압하겠다 좀 이런 느낌인데 자, 라이플 그리고 좀 피 없는 피전트들 좀 속아주고 있고요. 아이템 섀도우 클록 디나이, 디나이 디나이. 자, 확실히 지금 이제 01업 요 헤드헌터가 6마리 쌓였기 때문에 휴먼이 더 옆에서 뭐 견제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휴먼들도 피가 좀 멀쩡한 것도 아니고. 자, 2티어 자, 마킹 생텀. 자, 일단 아크메지는 계속 좀 견제 위주로 갑니다. 난 너무 쫄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쵸. 그냥 휴먼 병력도 좀 자, 크립이라 생각하고 자, 진짜 세요. 예. 애초에 지금 헤드헌터 화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훈맨이 사실상 달려들 수는 없습니다. 거의 디나이 각도 자, 스틸 각도 잘 안 나올 거고요. 그만큼 자, 저 휴먼이 뭐 좀 옆에서 견제를 해봤자 좀 시간을 끄는 정도지 뭐 스틸을 하거나 뭐 직접적인 견제를 해준 건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서인 선수는 자 원원 자 그런트 워밀 지어가면서 빠른 멀티로 좀 승부를 보겠다라는 뜻이겠죠. 이러면 휴먼이 이쪽 가져가나요? 자, 멀티 이쪽에도 던질 생각인 것 같고. 자, 이쪽 소비 아이템이 좀 큰데 자, 휴먼이 좀 가져가는 거 좀 아쉽네요, 이거는. 자, 아이템 자, 야수의 두루마리 괜찮죠? 나쁜 아이템은 아니에요. 어쨌든 휴먼이 요 오크의 이 빠른 멀티가 완성되기 전에 타이밍 러쉬를 한번 잡을 거기 때문에 자, 그때 저 비스 스콜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자,
한 마리. 아이템은 리젠링. 자, 품에는 일단 봤어요. 그냥 이거 빠르게 캔슬하고 여기다 멀티를 던져도 나쁘진 않거든요? 뭐 그가? 이럽 아직까진 레이더 계속. 자, 아크메즈까지 와서 캔슬이 되죠, 이러면? 자, 근데 뭐 오크는 뭐 여기 캔슬 되게끔 냅두고 휴먼 병력, 어쨌든 아크메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아래쪽을 다 먹는다라는 느낌으로. 자, 슬로우. 자, 아직 프리스트 어드 트레이닝 되진 않았고요. 이제 되는데. 자, 우리 지금 이 프리스트들도 아크메이지 이거 오라를 계속 받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어우, 저 쇼크웨이브였네요. 자, 히스 일단 한번 빠졌구요. 자, 멀티 이쪽에다 던졌죠, 지금? 자, 쇼크웨이브. 자, 근데 밀리샷 동원한 타이밍 굉장히 좋습니다. 밀리샷 동원 잘했어요, 이 정도면. 자, 쇼크웨이브. 자, 그리고 확실히 지금 프리스트 마나가, 아, 그리고 아, 그쵸, 비스 스크롤 있었죠. 아까 교전 시작할 때 그 밀리샷 풀리기 전에 미리 썼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조금 타이밍이 아쉽고요. 자, 그럼 다음 레벨. 이거 오크가 뭐, 오, 자, 빠셔. 자, 그런트, 그런트. 자, 그런트, 아하, 그런트 이렇게 놓치면 안 되죠. 자, 서로 일단 병력 끊어먹히는데 일단 캔슬을 했어요, 휴먼은. 이러면서 저걸, 잠깐만요. 아, 자, 소희 선수, 아, 아이템을 안 먹고 왔네, 실수로. 아, 이 대형 마라포식 너무 큰데요? 씨. 자, 휴먼이 잘 먹고 갑니다, 이거. 아, 이거 이게 오크가 이런 라이플맨 병력 싸움하는 요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칩튼의 그 생존 아이템이 가장 중요하다 보거든요? 생존 아이템 그 다음이 만화 관련 아이템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이템이 너무 좋아요. 자, 대마포 일단 뺏긴 거는 좀 커요, 확실히. 아이밍스볼. 자, 아이템 바이틀릭 베리앱. 이거는 아크메이지 한번 넘겨줘도 되죠? 기습적으로 아크메지를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집튼 4레벨. 그런트. 자, 프리스트 두 마리. 자, 방일업. 자, 포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슬슬 오크는 확실히 인구수 50까지는 갇혀는 졌죠, 이러면. 자, 프리스트 라이플맨 6마리. 그리고 자, 마킹은 썬더크랩이 이 스킬이 갖춰져 있는데 대형 만화 포션이 있다는 게 진짜 큰 변수입니다, 이거. 최대한 와리갈 하면서. 자, 근데 볼트 들어간데. 자, 그렇게 좋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스톤 볼트 쿨타임을 생각해서. 자, 라이플맨 한 마리 먹었는데. 자, 바로 잡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진영이 좀 깨지긴 했거든요, 휴머니. 지금 코도베스트 좀 컨트롤 한다고. 자, 근데 파시오 M19. 자, 이거는 좀 병력 싸움 하다가 포탈을 아마 타주겠죠. 자, 라이플맨, 못 잡았구요. 자, 일단 멀티는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러면. 일단 멀티를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자, 힐링 와드로 체력 채우면서 좀 꿀값도 좀 아꼈고. 자, 그리고 방금 교전해서 휴먼은 대마포를 사용했구요. 자, 무적 쿠션.
자, 이미 무적 포션이 있는 상황에서의 무적 포션이기 때문에 좀 아쉽죠? 저 아이템은. 자, 인구수. 자, 지금 인구수 자체는 휴머니 좀 더 높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점 한번 들렸다가 타이밍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히 이게 쇼크웨이브이기 때문에 힐스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자, 힐스. 자, 피전트도 좀 느낌이 나왔다가. 라이플맨은 02업. 자, 자원 캐고 있고요. 지금 또 소희 선수가 50을 깬 건 아니어서, 자, 진짜 말 그대로 자원 두 배로 먹고 있습니다. 두 배로. 자, 최대한 안쪽으로 몰아넣고. 자, 휴먼이 지금 퇴로가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자, 휴먼 퇴로 없어요. 자, 이거 진영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뭐 물론 휴먼도 썬더클랩 생각해서 최대한 오크가 좀 안쪽, 예, 진영이 오게끔 그런 타이밍에. 자, 썬더클랩 잘 써줬고. 자, 휴먼이 이게 안쪽으로 들어간 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한번 봅시다. 서로 병력 좀 많이 죽긴 했거든요 지금. 자, 파시오 파시오 파시오. 자, 파시오. 자, 파시오 전사. 자, 근데 휴먼 무적 포션을 두 영웅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프리스트가 제일 크거든요. 프리스트 결국은 잡아야 되는데. 자, 무적 포션. 자, 아크메이지. 그냥 미리 바깥쪽으로 가주는 판단 좋고요. 자, 스톤볼트 한번 날려서 CC기 한번. 자, 날려주는데. 자, 아크메이지 아래 길 있거든요. 자, 강제에 넣어야죠. 강제. 자, 프리스 강제. 자, 이게 칩튼이 딜만 못 넣으면 돼요. 아, 잠깐 이거. 아, 마키 오랩 됐고요. 자, 아, 안 죽어요. 이거 안 죽어요. 계속 강제에 넣을 수 있거든요, 휴먼은. 자, 칩튼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상점 또 완성되면은. 자, 상점 완성되면 마나포션 먹고. 자, 완성했어요. 마나포션 먹고. 자, 볼트. 아, 야. 야, 방금 좀 욕심내가지고. 야, 이게 칩튼한테 던질 수 있었는데. 자, 썬더클랩 3스킬이다 보니까 그냥 안전하게. 자, 레이더부터 잡아주네요. 하기 안하네요. 야, 방금 진짜 좀 욕심부릴법 했는데. 자, 이러면은 안쪽으로 퇴로가 없게끔 안쪽으로 들어간 판단이 휴먼 입장에서 굉장히 잘 들어간 판단이 됐고요. 자, 그 와중에 이게 결국에 소희 선수가 아크메이지를 못 잡은 것도 좀 결정적이었죠. 근데 아크메이지를 좀 잡았어도 그래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멀티 피운 다 잡히면서 마킹이 오랩이 찍히는 거는, 예, 무조건 찍혔을 거기 때문에. 자, 하셔 나오기는 하는데. 아, 시간 안 주죠 휴먼. 포탈도 가지고 있고. 마킹, 예, 마나 포션도 갖춰놨죠, 하나? 자, 프리스트. 아, 프리스트 4마리 너무 든든하네요. 예, 프리스트 4마리 정도면 진짜, 예, 많은 편이죠. 자, 슬로우 걸어줘서 잡아주고요. 자, 아크메이지 5레벨. 자, 지금 샤머니, 예, 샤머니 갖춰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3레벨 워터 엘리멘트 찍어주는 판단 좋죠. 자, 아, 이거 어째를 어떻게 잡나요, 오크가 이거를. 결국 마법으로 잡아야 되는데. 자, 휴먼은 또 어차피 급하게 안 합니다. 힐스 한 장 갖추고 다시 천천히 가요. 오크가 멀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또 돌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크가. 이게 결국 쇼크웨이브이기 때문에 오크가 돌린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선택지도 있는데. 어쨌든 휴먼은 오크 병력이 이쪽에 있는 거를 봐서. 자, 그런트한테 일단
날려주고요. 자, 힐스 한 방. 예. 힐스 그냥 바로 과감하게 썼죠? 자, 썬더크랩. 자, 서로 일단 힐스 한 방씩 썼고, 자, 일단 포탈. 자, 오, 자, 아, 씨. 자, 서로 그냥, 씨. 오크가 방금 프리스트 잡고 뭐 하고 하길래, 어, 교전 나쁘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자, 썬더크랩. 한 방에 이제 그런트 두 마리가 죽은 모습이었죠. 몰아줘서 파시어 오랩을 맞춰주려는 모습이죠. 지금 소서리스가 어댑트 트레이닝이 돼있진 않습니다. 보시면 파시어. 자, 지금 힐스 없거든요. 오크. 아, 씨. 자, 오크 힐스 없어요. 자, 5레벨 됐는데, 됐는데 만화가 없거든요? 자, 이거 그냥, 되는 대로, 늑돌이라도 찍어야 되나요? 자, 레이더. 아, 쇼크웨이브 3스킬 진짜 세긴 해요. 확실히. 자, 파시어. 아, 썬더크랩. 씨. 난 지금 파시어가, 룬드브레이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파시어를 노리는 판단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판단은 아니긴 합니다. 자, 볼트 만화는 없어요. 자, 이게 좀 아쉬운 게 소인 선수가 어쨌든 쇼크웨이브이기 때문에 좀 정면 싸움을 하는 판단보다 돌릴 수 있는 판단 선택지가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 워스톰프가 아니기 때문에 좀 혀를 찌르는. 자, 돌리는 판단도 좀 했었으면은 나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아, 워터 엘리멘탈 압박이 너무 세요. 자, 워터 엘리멘탈 진짜 셉니다. 자, 슬로우의 그런트들은 자,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 그래, 자, 파시오 파시오. 아, 저 지금 보니까 파시오가 룬드르베스를 팔았네요? 자, 최대한 비벼주면서. 근데 힐링포션 먹을 각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힐링포션. 자, 근데 다시 한번 볼트 던지나요? 저? 자, 아크메이지, 아크메이지. 자, 힐링, 와, 와, 자, 무적포션으로 한번 씹어줬고요. 자, 지금 방금도 소희 선수의 입모양이 살짝 보였습니다. 이제 아마 굉장히 체인 라이트닝을 비하하는 단어가 아니었을까. 자, 마킹 6레벨. 자, 이러면은 볼트 3스킬일 거거든요. 좀 개판 싸움 느낌이 좀 있긴 한데 휴먼은 어쨌든 이 프리스트 소서리스만 살아있으면 돼요. 사실상 지금은 라이플맨보다는 영웅 싸움으로 가야 되거든요, 휴먼은. 어차피 지금 볼트도 3스킬 찍혔기 때문에. 자, 라이플맨. 자, 마킹 가고 있어요. 자, 이게 워스톰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나이 워스톰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영웅킬도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오크가? 타우렌이 지금 또 마나가 좀 많이 차있는 상황도 아니긴 합니다. 아, 여기 마렵다. 와, 여기 진짜 스톰프, 아니, 쇼크웨이브 마렵다, 이렇게. 따다다닥, 딱. 근데 마나가 있진 않았고요. 자, 볼트? 어거 좀 잡아버리나요? 자, 아무것도 없긴 한데, 아, 근데 마킹도 마나가 없네요. 자, 역주행. 자, 역주행. 자, 비벼주고요. 자, 만화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마킹? 만화고 75 차요? 아, 사거리 됐네요, 이거. 볼트 날아가요, 이거. 아, 이쪽까지 시야가 갖춰져 있던 모습에. 자, 휴먼이었고요. 자, 이거 아크메이지라도 어떻게든 한번 잡아보고 싶을 것 같은데. 아, 프리스트 왔고요. 아, 아까 여기서 나온 이 활력의 부적이 진짜 너무 좋네요.
제가 딱 나오자마자 이거는 아크메이즈 건네주면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했죠. 예, 역시 아크메이즈를 건네줬고. 사실상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마킹이 뭐 프탱링도 있고 체력이 워낙 높아서 뭐 거의 안 잡히긴 합니다. 뭐 애초에 그 두 영웅들이 뭐 단일 타겟팅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다 AOE 스킬이죠. 범위 스킬. 자, 그런데 휴먼 같은 경우는 그 두 역할을 마킹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톤볼트와 썬더클랩이라는 확실히 그런 점에서 이점이 있죠. 아, 힐스 두 장. 개인적으로 마운틴킹 스피드부츠도 하나 사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스피드부츠를 사주지는 않네요. 자, 라이플맨. 자, 일단 꽁으로 한 마리 하면서 저 이러면 메스 테레포트 지켰네. 아하, 자 메텔 믿고 자 그냥 라이플맨 한 마리 따로 보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힐스 두 장 잘 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 교전대 파시어가 있었으면은 진짜 몰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파시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슬로우에 다 바보 되고요. 자, 그리고 휴먼은 딱 파시어 보자마자 자, 최우선 타겟팅은 파시어로 한번 잡아주면 됩니다. 그냥 칩트는 무시해주면서 자 아유씨 자 뭐 이거 칩트를 잡아도 되긴 한데 자 어떻게 할지 봅시다. 일단 근데 좀 더 파시어가 성가신 건 맞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소수 싸움일 때는 자, 그쵸 파시어부터 노려주죠. 자 볼트 한 번 더 남아 있거든요. 자 이거 에어리너 내에서 가고 싶고 제플린은 사고 싶은데 제플린 살 만화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아 파시어 전사가 됐고 예 파시어 전사. 자, 프리스트. 자, 디스펠. 여기서 힐 넣을 수 있겠는데요? 잠깐만. 뒤쪽에서 아크메이즈 여기 쓰면 여기서 힐 넣을 수 있지 않나? 언덕 아래에서? 자, 쉽지 않아 보이네요. 자, 볼트. 아, 그냥 무시하나요? 이거 어거지로 엠싱궁에서 잡을 법도 것 같은데. 자, 쇼크웨이브 한 마리 맞았고요. 자, GG가 나오면서 자, 포티투 선수가 2대 0으로 앞서 나가는데 성공을 합니다.